안녕하십니까. 엑소옥테이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또 지진이 났습니다. 지금 요나쿠니에서 4.6의 강진입니다. 6월 18일 저녁 6시 40분 45초에 일본 요나쿠니에서 4.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35km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일본에서 지진하고 있습니다. 6월 18일에요. 지금 인도네시아 4.6이죠. 계속해서 지금 인도네시아 지진이 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하긴 피지인가요? 피지에서 4.5. 계속 지금 안 좋은 시그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항상 나면 안 되는 것도 났네요. 센트럴 이스트 퍼시픽 라이시 4.7. 여기 항상 대지진과 연관성이 있었던 곳이죠. 여기는 또 이게 페루인가요? 칠레 4.2. 칠레 걱정됩니다. 칠레 대지진 잘, 발리비아 대지진 말씀드렸죠. 9.5 대지진 과거 60년도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인디애나에서 3.8의 지진이 났습니다. 6월 18일. 계속 미국이 안 좋은 시그널들을 보이고 있어요. 계속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 캘리포니아 이 샌프란시스코라든지 LA 쪽에서 지진이 나고 있죠. 센 안데스 단층에서 지진이 나고, 그다음에 알래스카죠. 알래스카에서 오늘 6월 18일 저녁 7시 2분 41초에 알래스카에서 5.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0km고요. 상황이 굉장히 지금 일본에 불리한 상황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터키에서 또 강진이 났습니다. 내륙 지진이죠. 내륙입니다. 6월 18일 저녁 6시 38분 16초에 규모 4.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좀 진원의 깊이는 102.3km 조금 깊긴 한데 그래도 4.2. 터키하고 그리스하고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금 일본의 지진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진 상황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도쿄 올림픽에 대한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 팬데믹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걱정이 더 심해지고 있는데, 왜냐면은 지금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인 이 델타 변이, 영국발이었던 이 켄트발 변이였던 이 영국의 이 알파 변이보다 전파력이 64%더 높고 감염 시에 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두배더 높은 이 인도발 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가지고 지금 그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방송에서 영국의 1일 확진자 수가 이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8,124명이었는데요. 대부분 변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이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백신에 이미 백신을 접종하신 분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지금 얼마 전에 8,124명이었는데 1일 하루 감염자 수가 4개월 만에 다시 1만 명을 넘었습니다. 영국에서요. 영국 정부에 따르면 17일 보고된 바에 의하면 영국의 6월 17일 만 하루 감염자 수가 신규 감염자 수가 11,007명이 됐습니다. 6월 17일 영국의 하루 팬데믹 신규 감염자 숫자가 11,007명입니다. 이건 4개월 만입니다. 지금 계속해가지고 이것이 결국에는 인도발 이 변이 바이러스 이 델타 변이로 인해서 이렇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심각한 지금 이그 일본 도쿄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은 7월 23일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한달 조금 더 남았는데요. 이제 이 얼마 안 남은 이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그나마 지금 좋은 소식은 뭐냐면은 그나마 대한민국이 좀 어느 정도 전 세계적인 이런 위기를 타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대한민국이 혼자서 이렇게 좀 지금 분발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유럽의 CE 인증을 받았습니다. 한국산 마스크 제품이요. 그리고 이제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영국에서 열린 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를 비롯한 이 정상들,
정상회의에 물론 그 문재인 대통령님이라든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총우리가 D11 그래서 11개 국가들의 남아공도 포함이 됐고요. 다 D11이죠. 총 11개 국가 정상분들이 마스크를 한국산 마스크를 착용을 했습니다. 유럽 CE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마스크는 톱텍과 레몬이 개발한 이 나노 이 멤브레인이 적용된 에어킷 마스크입니다. 이 톱텍과 레몬은 작년 초에 이 팬데믹이 막 이렇게 심해지면서 국내 마스크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루에 250만 개, 300만 개의 에어킷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이 작년 4월부터 현재까지 1억 8,400여 개의 마스크를 생산해서 국내외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어킷은 작년도 4월에 미국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수술용 마스크로 승인을 받았고요. 또 같은 해 9월에는 유럽 CE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이 CE 인증은 모든 유럽 연합 회원국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제품에만 붙을 수 있는 인증 마크입니다. 이번에 G7 정상회의에서 이 에어 퀸 브랜드가 선명하게 박힌 마스크가 외신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노출되면서 아주 대한민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다 이렇게 알렸습니다. 또한 또 실제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이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올 1월, 2021년 올 1월에 열린 이 걸프협력위원회 GCC 정상회담에서 이 에어퀸 마스크를 착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때 품절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우울한 시기죠. 지금 계속해서 이 남아공발 변이, 그다음에 심각한 것은 지금 사실 우리가 인도발 변이, 델타 변이를 걱정하고 있지만 사실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새로 얼마 전에 발생한 이 베트남발 변이. 심각합니다. 남아공, 베트남, 인도, 영국. 근데 우선은 어쨌든 간에 지금 영국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췄을 때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이 델타 변이가 그로 인해서 영국에서 지금 하루 감염자 수가 만 명을 넘었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베트남발 변이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도 할 시간도 없어요. 왜? 인도발 이 변이인 델타 변이가 워낙 전 세계적으로 지금 크게 확산되고 있으니까 베트남발 변이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조차, 얘기조차 안 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지금 베트남발 변이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 이제 그 도쿄올림픽 한 달도 안 남았, 한달 조금 더 남았죠. 7월 23일이니까. 이 인도발 델타 변이만 하더라도 영국발 알파 변이보다 전파력이 64% 높고, 감염 시에 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두배 높은데.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베트남발 변이는 이게 지금 얼마나 전파력이 더 높은지에 대해서 지금 발표도 없어요, 잘. 걱정입니다. 어쨌든 간에, 현재 팩트는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인 델타 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확산되고 있고, 영국의 이 하루 확진자 수가 6월 17일 만 명을 넘었고, 그리고 도쿄올림픽에 이게 이 인도발 델타 변이의 확산이 걱정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걱정이 돼요. 무슨 뭐 도쿄올림픽위원회에서는 지금 무슨 콘돔을 뭐 제공을 무료로 한다니 뭐 이런, 사람 간의 어떤 접촉 자체를 아예 막아야 돼요. 어떠한 이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감염에 대해서, 좀 감염 내과 의사 선생님들과 좀 대화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도쿄올림픽 그 조직위원회에서. 인간과 인간이 가급적이면 마주치지 않아야 되는데 무슨 콘돔을 제공을 한다느니. 성화봉송 문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떠한 그 개념에 대한 감염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약한 것 같아요. 지금 무관중을 얘기가 돼서 제가 얼마 전 방송에서 무관중 다행이라고 얘기했는데 G7 정상회의에서 G7 정상들이 일본 도쿄올림픽에 대해서 그 지지선언을 한 이후에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다시 일본에 돌아온 다음에 죄송합니다. 그냥 뭐 5,000명 이상 아니 50% 이상 관중이 있게 진행하겠다. 관중 없이 진행을 하게 되면은 그게 흥행이 성공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지금 투자를 이미 한 많은 회사들 당연히 그 일본을 푸시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땐 그래요. 이게 이익 집단. 그러니까 이해관계 집단이죠.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있는 이미 이 도쿄 올림픽에 많은 투자를 한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국적 기업들이겠죠. 그런 다국적 기업들이 흥행이 있어야 사람들이 지금 TV 앞에 가서 올림픽 경기를 관전을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관중도 없이 진행을 할 경우에는 과연 누가 새벽에 그러지 않아요? 시간대가 대한민국이라면 시간대가 맞지만 미국이나 저쪽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새벽에 봐야 될 수도 있어요. 경기를.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에 막 일본에서 한국과 대한민국하고 일본의 시간이 똑같아요. 시간대가. 하지만 저기 태평양이나 저쪽은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에 있는 특히나 많은 그 이해 집단들은 다국적 기업들은 관중 없이 그렇게 올림픽 뭐 금메달을 놓고 뭐 1, 2위 거기 금메달을 놔두고서 막 경기를 한다. 만약에 결승전이다. 관중이 없으면 보겠어요? 봐도 적게 보겠죠. 새벽에 누가 관중도 없는데 보겠어요? 솔직히 그건 인정을 해. 저도 축구 경기 뭐 유럽 뭐 보더라도 사실 뭐 관중도 없는 경기 텅텅 비어 있는데 보면 사실 좀 감정은 좀 흥분은 좀 덜하죠. 사실은 재미는 좀 덜한데.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얘기는 뭐만명뭐 얘기 나오고 막 이러는데 안 됩니다. 지금, 글쎄요, 얼마나 잘 이렇게 방역 기준에 따라서, 거리를 이렇게 맞춰서 앉아야 될거 아닙니까? 가까이 앉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제가 볼땐 힘들어요. 그거를 다 방역 기준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관중 관리가 되겠습니까? 올림픽 경기인데 국가 대 국가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뭐 결승전이나 아니면 결승전 아니더라도 뭐한 준준 결승전만 하더라도 그 정도면 올라가더라도 각그 나라 국민들이 당연히 들어가려고 하겠죠. 관중이 유관중으로 가면 들어가서 응원하려고 하죠.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만약에 축구를 만약에 뭐 동메달 뭐 결정전 뭐 그래가지고 아니면 금메달 뭐 아니면 준준 결승 뭐 이래가지고 일본하고 한국하고 붙는다 일본에서 그러면 당연히 관중을 모으게 되면 가겠죠. 저부터도 사실 만약에 일본에 있어요. 근데 일본하고 한국하고 뭐 동메달을 놓고 지금 아니면 금메달 놓고 싸워요. 그럼 가겠죠 당연히 준준 결승만 하더라도 아니면은 뭐 그냥 무슨 매달 예선이라 하더라도 우선은 보러 가겠죠. 일본하고 한다는데 만약에 관중 오픈한다면 경기장에 응원하러 만약에 제가 일본에 산다면 이게 그러면은 응원이 좀 일반 그런 경기하고 달리 국가 대 국가의 어떠한 그러한 그거지 않습니까? 국가 대 국가의 그런 경기를 과연 막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어렵다고 봐요. 축구 경기나 이런 것들 어렵다고 봅니다. 야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야구도 만약에 한일전 해보세요. 그 막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제가 볼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한일전 하면은 그거 제가 볼 때는 그거 저기 흥분돼가지고 소리 지르고 그거 옆에 지금 뭐 거리 지켜주세요. 1미터 이상 뭐안 됩니다. 이렇게 누가 거기서 얘기를 해요. 힘들죠.
그걸 다 어떻게 관리하겠어요? 어렵다고 봅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이 저기 어디야? 이그 남미 쪽 국가들의 그 국민들은 더 이렇게 그 흥분을 잘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더 열성적으로 여기 응원을 하는데 남미 만약에 뭐 남미 쪽 국가들 뭐 만약에 브라질이라든지 뭐 만약에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가 만약에 붙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그 관중들 막 얼마나 또막 열정적이지 않습니까? 사람들. 그걸 다 어떻게 막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경기 끝나고 또 우르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다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거리에서 막 경기하고 미리 막 경기 전에 사람들 거리에서 우르르 막 그냥, 예? 그러지 않습니까? 이 퍼블릭 뷰잉, PV를 어떻게 막을 거냐고요. 힘들어요. 관중이 있게 되면은 경기 전, 경기 후에 그 많은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그거 다 어떻게 막, 우리 옛날에 2002년 그 월드컵 때, 예? 대한민국에서 월드컵 어땠어요? 예? 대한민국 하면서 막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걸 다 어떻게 막을 거예요? 예? 2002년 그 대한민국 월드컵 때, 그거 막기 어려웠잖아요. 예? 그 저기 일본 애들도 와가지고 그때 일본이 먼저 거기 떨어졌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국으로 왔었다고요. 한국은 아직 경기가 있으니까, 한국에는 아직 경기 열기가 있으니까. 저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일본 애들도 와가지고 막 대한민국 같이 막 떠들고 막 그랬어요. 월드컵 때 2002년. 따라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인도발 이 델타 변이를 과연 막을 수 있겠느냐. 지금 영국이 하루에 만 명이 넘었는데, 영국이 만 명이 넘었다는 것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돌파 감염 됐다고 봐야 돼요. 영국의 지금 어떤 접종률이든지 다 파악했을 때, 다 이렇게 고려했을 때, 하루 신규 감염자가 6월 17일에 정확하게 몇 명이죠? 정확하게 만 명이 넘어요. 만 명이 넘는데 이만 1007명, 만 1007명, 만 1007명인데 이렇게 많은 하루에 만 1007명인데요. 지금 대한민국의 하루 감염자가 500명 정도 넘을 때뭐또 걱정하죠. 이거 그냥 400명대로 떨어져야 되는데 옛날에 400명도 사실은 많았다고 그래서 걱정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400명, 500명이 걱정하고 700명 올라가면 걱정하죠. 이거 혹시 1000명 넘어가는 거 아닌가 걱정하죠. 근데 지금 영국은 만 명이 넘었어요. 만 1007명, 6월 17일.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돌파 감염 됐다고 봐야 되고 그 얘기는 뭐예요? 마스크로도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커버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마스크 안 썼겠습니까? 영국 사람들은? 뭐그 사람들은 바보예요. 선진국 사람들인데 감염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이 확실할 텐데 그 사람들이 뭐 그렇게 바보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마스크를 써도 거기를 투과해가지고 감염되는 돌파 감염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만큼 이 인도발 이 변이 바이러스인 델타 변이가 강하다는 거죠. 강하다. 그만큼, 지금,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인 켄트발 변이인 이 알파 변이보다 영국발 알파 변이보다 전파력이 64%더 빠르다고 높다 그러지 않습니까?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확산하겠죠. 그럼 지금 베트남산 변이 바이러스는 또 어떤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단지 베트남산 변이 바이러스가 있다는 것만 알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남아공 얘기는 나중에 하고. 베트남산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것도 저는 걱정이 되고, 지금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인도발 이 델타 변이를 지금 이만큼 돌파 감염된다면은, 글쎄요, 지금 과연 도쿄 올림픽에서
이를 막아낼 수 있겠냐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못 막는다고 저는 봐요.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일본 정부에서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그 사람들한테 콘돔 나눠줄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사람들 간의 접촉을 막을 생각을 해야 돼요. 아무리 대한민국이 좋은 마스크를 개발해서 전 세계에 나눠주면 뭐합니까? 안 그래요? 대한민국이 무슨 슈퍼맨이에요? 뭐 대한민국이 뭐전 세계에 뭐 아무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해도 한계 대한민국 혼자서 한계가 있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저는 사실 그래요. 지금 올림픽 이후가 걱정됩니다. 올림픽 이후에 이제 이게 9월, 10월 이게 그 올림픽에서 돌아온 다음에 기자단들도 많을 테고 선수들도 당연히 많을 테고요. 돌아왔을 때 과연 어디에다 당장 무슨 자가격리는 불가능한 얘기고. 그렇다면은 뭐 이런 식은 가능하죠. 여기 자발적 자가격리를 해주십시오. 당분간 올림픽에 도쿄올림픽에 갔다 오신 분들은 자발적으로 좀 가급적이면은 좀 조심해서 뭐 이런 정 마스크를 쓰시고 뭐 이런 정도 얘기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다들 백신을 접종하고 갈 테니까 마음을 놓을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백신 접종 뭐 이런 얘기도 분명히 이렇게 생각해요. 백신 접종을 했기 때문에 돌파 감염되는 것도 확률이 적다. 감염되더라도 상대방을 감염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전파력도 약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겠지만, 글쎄요, 지금 영국보다 전파력이 더 강하다는데,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게 그,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올림픽 끝나고 와서 이게 또 이제 국내에 대한민국에 쭉 퍼지려면 그 결국에는 이제 대한민국도 그 접종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더더군다나 이제 돌아왔을 땐 9월 달이니까 지금 40대, 50대도 다 거의 접종을 1차 접종을 마무리했을 당시 그전 시기입니다. 9월이면 이제 10월 되니까 그러면 9월 말 정도 그러니까 올림픽 패럴림픽까지 다 끝나고 도쿄올림픽에서 다 장애인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이제 왔을 때 그러니까 9월 한 말에서 한 10월 초까지 한 2주 정도의 기간 동안 이제 퍼진다는 얘기인데 항상 2주가 중요하거든요. 보면은 그러면 그 2주 동안에 어느 정도로 이제 막을 수가 있겠냐는 거죠. 마음을 놓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왜냐면은, 9월 말 되면은 이미 거의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접종을 했단 말이에요, 백신 접종을. 마음을 놓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뭐,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또 마음을 놓을 수가 있어요. 야, 그, 우리 저기, 그 마스크 좀 벗고 다니는, 실외에서는, 그 백신 접종한 분들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벗고 있고 뭐 그런 증명서를 가지고 있으면은 마스크 안 쓰는 것도 좀 우리 허용합시다. 뭐 실내에서도 좀 허용하면 어떨까요? 일부 지역은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못 모르고, 못 모르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지금 해외에서 들어왔을 때에 그 그래서 10월 초 되면은 더 그런 얘기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 해외에서는 백신 접종률이 더 거의 100% 가까울 테니까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은. 그러면은 그분들에 대해서 유럽이나 미국 쪽 사람들에 대해서 여행객들에 대해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가격리를 면제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백신 접종자들에 한해서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저쪽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면제해주면 우리도 면제해질 수밖에 없다고요. 자가격리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분들이 그 올림픽 끝나고 나서
또 흥청망청되는 그런 분위기에 또 대한민국 놀러 올 수도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올림픽 뭐 그런 분위기에. 그분들은 과연 인도발 델타 변이에 감염되지 않은 분들이냐 이거죠. 그것도 우리가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분들이 와서 감염이 된 이후에 2주간은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몰라요. 본인이 감염됐는지를. 더군다나 그 백신 접종까지 했기 때문에 더 늦게 3주나 한달 뒤에 나타날 수 있어요. 증상이 무증상으로 올수 있단 말입니다. 그 델타 변이, 인도발, 뭐 베트남발 변이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이 그냥 9월 말 10월에 왔어요. 한국 뭐 상호주의에서 한국도 뭐무 거기 격리 해제, 2주간 격리를 해줘. 백신 접종 받은 사람에 대해서 역사 외국인들,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그러면은 올림픽을 통해서 델타, 인도발 델타 변이에 감염된 분들이 대한민국에 왔다면, 그리고 나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분들이 또 뿌려내온 그 감염, 그 델타, 인도발 델타 변이와 베트남발 변이 바이러스들이 대한민국에 또 뿌려질 때는 한 2주에 3주, 길게는 한 달까지예요. 그러면은 대략 한 11월 중순에서 11월 말, 한 11월 중순 정도 해서 동지 가까웠을 때, 동지가 아니죠. 동지는 12월이니까, 동지가 아니고, 한 11월 중순 이후부터, 이제, 만약에 그게 제어가 안 됐다면은, 델타 변이라든지, 베트남산 변이라든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 11월 중순부터는 이제 급속도로 퍼진다고 봐야죠. 그래서 11월 중순 되면은 뭐 기존의 데이터를 봤을 때는 뭐 하루에 1,000명, 5,000명, 10,000명으로 더 늘어난다고 봐야죠. 지금 영국이 10,000명이 넘었지 않습니까? 11,007명, 6월 17일. 근데 이게 그또그 입원 확률도 더두배더 높다고 그랬죠. 감염 때이 델타 변이가. 그렇다면은 이 인도발 델타 변이가 퍼졌다고 했을 때 지금 11월 말이면은 이제 그 뭐죠? 11월 중순이고 말에 퍼지게 되면은 그게 있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이제 그 독감이 플루가 돈단 말이야, 플루. 그러면은 이 플루가 돌 경우에 이거 이 독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또 헷갈려지는 겁니다. 이게 감기인지 독감인지 델타 변이, 인도발 델타 변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서 또 헷갈린 상태로 또한 12월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이제 독감 환자들 더 많아지죠. 겨울로 온다는 얘기입니다. 겨울로 오면서 더 관리가 어려워져요. 이제 바이러스를.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12월 넘어가면서는 걷잡을 수 없이 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진짜 그게 몇 명이 될지 모르죠. 그러면은 이게 잘못하면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까지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제 각 당의 그 대통령 후보들에 대한 대통령 후보에 대한 경선에 들어갈 겁니다. 보통 뭐 제가 볼때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한 9월 한 중순 한 10월 그때면 대통령 후보 경선 들어갑니다. 그럼 막 정신이 없겠죠. 대통령 후보 누가 될 거고 막 뽑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더더욱 그막 사람들 간에 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시기가 또올 거예요. 왜냐면 선거 운동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와중에 또 이게 인도발 델타 변이가 또 퍼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더더욱 더 퍼지면서 그 시기 맞춰가지고 더 빨리 확산되면서 이게 굉장히 빨리 스프레드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죄송합니다.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피크를 맞을 시기가 지금 대충 봤을 때한 12월 중순 정도에 피크가 될 거니까요. 12월 한 21일, 2일, 그러니까 동지를 기준으로 해 그때쯤에 굉장히 많아질 거 아니에요. 이제 확산 시기가 또 겨울이고 하니까 더더욱 독감하고 같이 이제 인플루엔자랑 섞여가지고 더 빨리 번지면서 이게 만약에 못 잡게 되면 이 인도발 델타 변이, 베트남발 변이 바이러스를 그게 되면은
내년 1월, 2월에 더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에. 왜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대통령 선거 어떻게 해요? 영향을 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가능,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진다는 거죠. 꼭 그렇다는 것보다는 확정적, 당위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컨펌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단지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항상,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제 얘기는 제가 지진 방송에서도 말씀 항상 드리지만,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제 얘기는 항상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고, 항상 정확한 인포메이션, 이게 인포메이션, 항상 뉴스. 기상청, 대한민국 기상청, 일본 기상청, 미국 기상청, 뉴스를 보십시오. 제 얘기는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시고요. 지금 이 팬데믹에 대한 얘기도 그냥 저의 개인적인 얘기일 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